안녕하세요, 한나라의 친구들. 우리 오늘은 우리 단위의 넓이, 여러 가지 단위 그거에 대한 더 심화된 걸 알아볼 건데, 자, 이번 차시 이름은 뭐야? 얘들아, 이거 어떻게 읽어요? 이 설마 못 읽는 사람 없겠죠? 자, 아르니까 1 아르보다 더큰 단위를 알수 있어요. 우리 저번 시간에 아르에 대해서 배웠는데, 한번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? 자, 얘들아, 2000 제곱미터 아르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? 0두개 빼니까 20 아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지. 그러면 100제곱미터는요? 0두개 빼니까 1아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어요. 자, 그러면 우리 어제는 염전 이거 한 칸의 넓이 가지고 아르를 했었는데 이번엔 전체를 한다는 거야. 그러면 몇 백, 몇천 아르가 되겠죠. 그러니까 또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아르보다 더큰 단위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. 자, 한번 봅시다. 자, 가로가 이번엔 몇 미터야? 300미터고 세로가 몇 미터야? 400미터래. 그랬을 때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하니까 넓이는 어떻게 구해주면 돼요? 300미터, 400미터니까 어떻게 구해? 300 곱하기 400 해주면 12 이렇게 하고 지금 공이 몇 개야? 하나, 둘, 셋, 네개 써주면 되겠죠. 원래는 10, 100, 1000만, 10만, 12만 제곱미터인데 아르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? 공두개 빼니까? 1200 아르로도 나타낼 수 있겠죠. 자, 그랬을 때 염전 전체의 넓이를 아르로 나타내면 어떤 점이 불편해요, 지금? 물론 또 불편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점이 불편해요? 숫자가 너무 크다. 이런 점이 불편하다고 할수 있겠지. 그랬을 때 얘들아, 아르보다 더큰 넓이의 단위를 어떻게 나타내는 게 좋을까요? 뭐 우리 제곱미터에서 아르 한 것처럼 아르보다 더큰 단위를 쓰면 되겠죠. 자, 한번 봅시다. 자, 여기 한 변이 100m인 정사각형의 넓이. 근데 우리 아르는 몇 미터에서 한 변이? 10m였지. 한 변이 100m인 정사각형의 넓이 뭐라고 한대? 1 헥타르라고 읽어, 얘들아. 이거는 원래는 헥타르인데 헥타르라고 하네. 헥타르라고 읽습니다. 자, 이거 따라 쓰세요. 1 헥타르. 그랬을 때 얘들을 보면 아르는 10m, 10m였는데 헥타르는 100m, 100m예요. 자, 그랬을 때 1헥타르는 몇 아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, 얘들아? 한번 볼까? 얘가 지금 100 곱하기 100이니까 만 제곱미터죠. 근데 얘를 아르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? 두개 빼니까 100아르예요. 근데 지금 100아르가 몇이래? 똑같이 1헥타르라고 하네요. 그러면 1헥타르는 몇 아르야? 100아르예요, 100아르. 이렇게 알겠죠? 그럼 얘들아, 1헥타르는 아르의 몇 배예요? 지금 100아르가 1헥타르니까 100배라고 할수 있겠네. 자, 그랬을 때, 자, 전체, 염전 전체의 넓이는 몇 헥타르입니까? 물어봤지. 자, 그러면 보자. 미터에서, 제곱미터에서 아르 넘어올 때는 우리 공두개 빼줬어요. 그쵸? 그런데 아르에서 헥타르 넘어갈 때또공몇개 빼줘야 돼? 두 개를 또 빼줘야 돼. 그러면은 제곱미터에서 헥타르 넘어갈 때공몇개 빼줘야 돼? 네 개를 빼주면 돼요. 자, 그럼 한번 볼까? 우리 아까 여기서 지금 제곱미터가 12만 제곱미터라고 했는데 헥타르로 나타내래. 어떻게 하면 돼? 네 개를 빼면 12헥타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. 12헥타르. 그래서 염전 전체의 넓이는 12헥타르예요. 자, 그러면 한번 여기다 해볼까? 자, 연습을 위해서 우리 이거 풀어가지고 봅시다. 15 만 제곱미터는 몇 헥타르인지 써오고요. 그 다음에 500 제곱미터, 아니야, 500 제곱미터 아니고, 선생님 지울게요. 500 아르. 500 아르는 몇 헥타르인지 써가지고 오세요. 자, 이거 할줄 알면 여기도 할수 있어. 아니네. 선생님 보니까 여기는 못 하겠네요. 자, 그러니까 그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 문제 더 풀어가지고 오세요. 1500 헥타르는 몇 헥타르, 아, 1500 아르는 몇 헥타르인지. 자, 그럼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수고했어요. 우리 내일 봅시다.